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Be a New Generation, Be a New Generation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 홍수의 심판을 받아서 물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 방주에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이 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해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죄가 가득하고 심판이 지배했던 그 세상이 이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방주 밖에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써 물이 줄어들게 하셨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면서 비가 멈추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150일에 걸쳐서 물이 점점 빠져들기 시작하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탁 머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 밖으로 나와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주에 타기 이전의 땅과 달리 방주에서 나왔을 때의 땅은 빈 땅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져 있었고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째는 복을 주셨고 둘째는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상을 대리통치자로 세우시면서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9장 1절에서 노아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하는 복을 주세요. 이제 아담의 바톤을 이어받은 이 노아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더 이상 아담이 그렇게 죄 가운데 세상을 물들게 했지만, 노아 너는 이제 아담의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더 이상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너가 다스려라 라고 대리통치자로 세워주시면서 복을 주시고 명령해 주신 거예요.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언약도 주세요. 어떠한 언약이냐면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이러한 언약을 주시면서 이 언약의 증표로, 증거로 뭘 주시냐면 무지개를 주세요. 구름 사이에 있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 이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노아가 의의 상속자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따랐던 노아에게 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기자가 노아에게 의의 상속자라고 했던 것처럼 친구들도 노아와 같은 의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새롭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울 새로운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친구들이 새로운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